진짜 어색한 최고봉이다 진짜. 지금 김영희 씨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김영희 씨를 만났습니다. 김영희 씨, 당신 때문에 지금 밥도 못 먹고. 아니 뭐, 아니 그. 오기로 한 시간이 몇 분입니까? 아니 그 보건사 바로 앞인데. 오기로 한 시간이 몇 분입니까? 말씀해 보세요. 입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. 우리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몇 분이죠? 뭔가 하고 있습니다. 나도 아까 저기서 뭘 받고 싶었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못 받았어요. 굳이? 뭘 받으셨나요? 립스틱? 아니 진짜 젤네일이다. 젤네일이란 거 받았어요. 젤네일. 젤네일. 젤네일 한 번도 안 써본 거 같아요. 먹을 수 있는 거면 좋겠네요. 이거 김영희 씨가 지금부터 간식을 줄 겁니다. 뭐 해줄까? 무슨 간식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만들어줬어요. 아니 그거를 왜 굳이 그렇게 옮기는 거야? 그럼 우리 일단 다 크게 해봐. 이제 표적권을 받아볼게요. 정말 웃겨. 원래? 스키 준대요. 밥만 줘. 나도 하나만 줘. 아니 그럼 얘를 다 먹었어. 이쪽에 두 명이 앉을 거고요. 이쪽에 영희 씨가 혼자 앉을 겁니다. 전체적으로는 이런 그림이에요. 나와봐. 나와봐 이 자식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얼마예요? 4,900원이었나요? 4,500원이요? 4,500원에 이렇게 콜라와 감자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. 자, 이제 간단하게 시식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입 베어보니까 빵이 아주 부드러워요. 그리고 양배추랑 소스 맛은 거의 안 나고요. 토마토랑 쇠고기에 다 차우야. 늦었어요. 공연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권수민 양이 지금 자우림 본다고 쥐잡아 먹고 왔어요. 아. 네, 드디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. 사실 자우림을 오래전부터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볼 기회가 없었어요. 고등학교 때 춘천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3이라서 시험 공부를 하느라 못 갔었고 그 다음에 다시 활동하셨을 때는 군대에 있느라고 못 갔죠. 정말 기대가 되네요. 정말 기대되죠? 완전! Very much. 공연 어땠어요?
듣고 영희 씨 듣고 싶었던 노래 뭐였어요? 저 블루 마블 듣고 싶었어요. 블루 마블. 지금 나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. 지민이 형 뭐가 듣고 싶었어요? 얘가 물어봐가지고 안나 듣고 싶다고 했었는데 진심 안나 불러줘가지고 울 뻔했어. 아 반딧불 안나. 전 샤이닝이 제일 듣고 싶었는데. 구원 받았죠? 네. 구원 받으셨습니까? 전노미 씨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욕할 뻔했다. 자우림 하나 둘 셋 하면 자우림 사랑해 하면서 끝내자. 우리 와. 자 하나 둘 셋 자우림 사랑해요. 자우림 사랑해요. 하나 둘 셋 자우림 사랑해요. 지금 서울 술집에 왔습니다. 무렵지만 김치볶음밥을 9,000원에 팔고 있어요.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그냥 먹으면 안 돼. 됐어? 어. 와. 서울에서는 이게 술, 맥주를 따라준다. 이게 술이라마. 이거 직접 기울여서 따라준다.